청자 여러분들 틈새 넣어주십시오. 예. 그때요 전녀가 친애가 사랑 가렸고는 한지 이리 온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온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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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루고 난 내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자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었다느냐 둥글둥글 수박 붓본제 떼띠고 항 백청을 다 끓었다라 신랑 발라버려 붉은 점 붓버쭈 방안 순수로 먹으자느냐 아니 아니 그것도 나는 순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자느냐 당돈 지지도 전니 내가 이 단참을 먹으자느냐 두두두두 내 사랑 아이씨고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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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진짜 잘한다. 네, 눈에서 눈빛이 그냥 촘촘해요. 예, 예. 촘촘하고 빛이 나고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장애를 완전히 극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흙을 타고나고 신명을 타고난 친구라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진짜. 실제 승민이에게 이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선생님? 일단은 노래하는 사람이 노랫말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거는 노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언어장애가 있으면 입을 다물지를 못하니까 네. 침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럼 침이 마르면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빛이 나는데 성민이가 판소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판소리가 성민이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 푹 빠져있고 미쳐있는 상태 있잖아요, 소리에. 너무 대단해요. 어, 선생님이 지금 대단하다고 막 박수 쳐주고 있어요. 예. 하이스고. 하이스고. 생민아, 저 목마르면 물을 좀 줄까? 아, 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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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을 좀, 물을 목마르니까. 물 마셔도 좋지 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군이 목이 좀 쉬어야 돼서. 왜 한 모금 많이 좋아진 걸 했다? 모든 것이 다 판소리를 한다.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무대에서 소리꾼이 관객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 그렇게 하고 마시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한 건 물 마신다. 물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물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다. 소리꾼이 목이 아파서 난 못 마시고 오던 것 했다. 소리꾼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이 아프니까 한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소리꾼은 소리를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장성빈 군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님, 죄송한데 국거리 장단으로 잠깐 스타트할 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성빈이의 노력이 맺어낸 결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디. 초등학교 때 판소리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 아마추어 대회 입상, 17회 달구벌 전국국악 경연대회 1위, 24회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장려상,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중등부 대상, 18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중등부 1위, 수상 경력은
입이 아파서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 정말 중요한 건 전주예술중학교 국...